네, 이제 촬영 날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952년도 임진년에 태어난 용띠분들 촬영해 볼게요. 용띠 찍고 또 토끼띠 찍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임진년생 용띠 2020년 경자년 어떻게 될까요? 예, 두 번을 던질 거고요. 아, 우선은 아주 좋은 게 나왔어요. 화천대유. 예, 올해는 큰 뜻이 있다.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네, 나왔고요. 택지체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요런 뜻으로도 좀볼 수가 있는데, 택지체는 우선은 뭔가 올해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임진년 뭐 개개인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어떤 일이라 한다면 매매가 걸릴 수도 있고요. 매매라든가 아니면 돈에 걸린 일들, 뭔가 땅 위에 어떤 바다가 있는 부분이고, 나 혼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그런 뜻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두 가지 사안 중에서 이 택지체라고 하는 것에 좀 무게가 좀 많이 실려 있고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다 함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일련의 흐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너무 막그 운세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맹신하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그 운세를 말하는 사람의 어떤 기운에 끌려가는 게 있어요. 가끔 보면 운세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라 생각하겠습니다. 1년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주역 타로를 한번 그냥 흐름을 보기 위해 펼쳤고요. 자, 이제 나왔는데요. 연초에는 지금 봤을 때 뭔가 섣불리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 같은 것도 그래요. 매매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동이라고 한다면 뭐 사업을 잠깐 바꿔본다거나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집 이사, 뭐 가게 이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멀리 이동해야 되는 것들, 본인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그게 연초에 있어야 될 일이고요. 내 그릇보다 과한 것을 욕심을 낼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선택을 좀 잘못할 수가 있어요. 현명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뇌화풍이라고 하는 괴고, 겨울하고 봄 사이에 어떤 흐름을 보자면, 봄에는 좀 주춤할 수가 있어요. 봄에는 주춤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겨울에 내가 괜찮은 그 방향이나 비전을 생각을 하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봄쯤에는 태풍대가라고 해서 대과는 그거예요. 대과는 내 욕심이 조금 과한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겨울에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되고 그 파장이 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매매를 잘못해서 매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다거나 자금이 막혀서 돈 흐름 때문에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위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던 부분이 슬슬슬슬 풀려요. 특히 매매권은 겨울에 잘못하신 게 봄에 파장이 있다면 겨울에 잘못 선택을 아니한 분들은 여름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실 때 여름 이제 끝난 시기 그리고 초가을이 되겠죠. 이때는 간이산이라고 해서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라던가 자식들의 방이 좀 주춤합니다. 뭔가 집안에서 소통이 잘안 돼서 일이 정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결이 돼야 할 어떤 승인이라던가 뭐 대출이라던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일의 결과가 있어요. 이게 멈춥니다. 보류가 되고 지지부진하고 기다렸는데 언제 이게 날지 몰라요. 언제 결정이 날지 몰라서 좀 답답한 면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은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겨울도 이제 그 겨울이 세 계절이 있거든요. 겨울이 11월, 12월, 1월, 2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초겨울, 아니 늦가을, 초겨울 그리고 이제 입춘 전까지의 겨울로 볼 수가 있는데 1년이 다 가잖아요. 1년이 다 가고 이제 입춘 전까지는 올해 마지막이라서 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걸 보고 왜 제가 고민을 했냐면 이게 삼풍고라고 하는 괴거든요. 삼풍고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잘 풀리는 분들은 이때 여름 들어와서 여름에서 이제 가을 넘어갈 때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택 하나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리고 나의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겨울에 다시 원위치가 될수 있어요. 어디로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셨다거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들어가셨는데 다시 원래 나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안 풀려서. 그리고 어떤 사업 자금을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드렸는데 이것도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 현명하지 못했던 섣부른 판단 이런 부분 때문에 연말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선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현명하셔야 될것 같고요. 섣부른 결정은 저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괴 이름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조언을 구하세요. 최대한 대화를 하시고,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아, 이러면 대충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그 세상 경험이 많다 하셔도, 한순간의 선택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참지 마시고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야지. 나는 충분히 살았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거 이 카드는 어떤 거냐면 화상을 입는 카드예요. 위험한 걸 뻔히 아시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시는 형국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인연들도 있거든요. 또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2020년 경자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정을 낼때 혼자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를 탐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결정이 섣불러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은 좋은 것을 준비하는 해가 될 거니까 뭔가를 크게 버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나 뭐 자식에 대한 어떤 다른 분들 부분들을 이제 또 살펴보자면 이 건강도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걸 유지하십시오.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습관, 가지고 있는 환경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충실하시고, 그러면 2020년은 무난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연초에 가장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본인이 너무 섣부르게 촉박한 시간 동안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누가 쪼은다면, 그 부분을 잘라내세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어떤 상황을 타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2020년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연도 띠 운세 찍으러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